네,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이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이야기의 맥락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차원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 오늘 읽은 소위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말씀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전 청결의 사건과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맺어야 할 열매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던 그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말씀을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좀 압축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가보시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을 보시면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그 궁극적인 답이 됩니다. 우리 9장 11절부터 15절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지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어떻게 얻습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으로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예수께서 성전 없이도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진정한 구원의 내용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당시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구원을 얻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행하는 어떤 성전에서의 예식, 제사, 어떤 종교적 행위를 근거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성전인 내가 있어야만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다 물리치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나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은 무성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종교적 행위도 무성하게 해요. 근데 정작 그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요, 종교심이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잎은 무성해요. 잎은 무성해요. 근데 정작 열매가 없어요. 진정한 알맹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해서 미안한데요. 마치 우리 한국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은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교회가 커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고 열심이면 특심이고 아니 새벽 예배가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없잖아요. 왜? 독일이니까. 여기 독일 스타일로 해야죠. 네? 뭐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뭐 금요 철야가 있습니까? 목요 뭐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독일 스타일이니까. 네, 한국은 있어요. 한국은요 대단합니다. 그 열심과 특심이.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 죄송한데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를 심각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우리 한국 교회의 스타일이 아닌가. 또한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옛날부터 우리 옛날 선조들이 정화수 터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목항상제에게 비나이다, 뭐 염라대왕께 비나이다. 우리는 다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신명난다. 이게 뭐예요? 신명난다가 신이 함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신을 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적으로 가는 것뿐이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말하자면 오늘 제가 그 열매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타성에 젖어서 행동은 많이 하죠. 섬기는 건 많이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그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서 잉태되고 발화하여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 열매가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어떤 식의 무성한 잎으로 나를 치장한들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성전에 갔는데 그러니까 상거래 하는 것 때문에 그걸 집어치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 꼴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고 지금 이어져서 왜 무성한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저주하셨나요?
잎은 무성한데 뭔가 나무 같은데 정작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마치 이 현대의 크리스천 같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신자됨의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신자가 맺어야 할 그 열매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 신자됨의 열매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상히 여긴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조화가 있는 걸까? 그래서 묻죠 주님께. 주님께서 답하시는 게 이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이 저리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너희가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그러니까 신자가 맺어야 할 그 열매는 곧 기도인데 기도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 기도의 어떤 행위 또 기도의 어떤 그런 실천들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정신이 무엇이고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토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신자됨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기도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제가 종종 이런 질문 드리잖아요. 기도를 언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는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도도 이렇게 하는 행위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구도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도 항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항복이 그 근저에 깔릴 때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샤먼적으로 기복적으로 흐르는 게 문제지만 하지만 기도가 나올 때는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어떤 부분에서의 실천이거든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원리화시키면 하나님께 항복할 때 비로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됨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백.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본래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가.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알고 내 필요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기성이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런 것에 하류에 두면서 이용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죠. 이것이 기복이고 샤먼 아닙니까? 이것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서 이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섭리에 대한 인정, 그 고백. 이것이 바로 항복이며 이것이 바로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는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항복입니다. 항복. 그것이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제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교구사역 하면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면 이제 남편을 좀 만나려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아내가 사인을 주는 거죠. 아, 목사님, 남편이 오늘 이제 월차를 냈습니다. 예, 오셔서 한번 좀 한방에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나 한방에 할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신방을 요청했으니 간 거죠. 갔는데 남편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교회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 차례 진행된 거죠.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덜컥 그 남편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병명은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좀 질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신방에 갔죠. 그때는 있을 수밖에 없죠. 병원이니까. 그때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잘못이겠죠. 근데 자기가 목사님을 피해 다니고 막 이렇게 요리요리 피한 것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한 그 일을 아니까 그것에 대한 또 좀 미안함. 이 자리까지 와서 내가 목사님께 신방받고 기도받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좀 그런 뉘우침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고 또 잘 직분도 받고 잘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의탁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안 생기면 인간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궁핍하고 몸이 아프고 어려움에 봉착됐을 때라야 비로소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표현이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겠죠.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섬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자됨의 열매는 그 마음.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고 또한 신자됨의 열매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기도라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다는 것은 이것은 기도의 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는 또 잘못 오해를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데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의 흐름 속에 보면 또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도의 의미로 보자면 기도는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걸 구하고 얻는 무슨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거거든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해서 얻는 그런 창구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제 두 손 들고 당신께 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인 거죠. 그 고백 속에는 항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항복, 하나님께 대한 의존. 자, 대표적으로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가 있죠. 우리가 매주일 하는 주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뭐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곱씹어 보시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 자체는 항복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 자체의 어감을 몰라요. 어떻게 아버지지? 내 아버지는 저기 충남 온양에 사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아니 이건 무슨 조화야? 아버지가 두 분인가? 하지만 신자는 다 알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항복의 뜻이죠. 항복의 뜻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해 하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당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거죠. 이것도 항복의 뜻이죠. 항복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고백은 그 존재됨에 대한 고백이라면, 거룩 하게 하소서라는 그의 이름에 대한 고백은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계시를 통해 내가 인식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 이름을 아시죠? 어떻게 아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문송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저는 아무개 누구누구입니다. 얘기하니까 아는 거죠. 뭐 얘기를 하고는, 혹은 뭐 우리가 오늘부터 이름표 달잖아요.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이렇게 이름표 달잖아요. 그것도 자기를 계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자기 계시가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엘로힘이야. 나는 야훼야. 라는 식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인간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시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에 대한 항복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요,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항복이죠. 그렇죠?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지만 신자는 내 자신이 내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당신의 섭리를 인정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항복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그분에 대한 항복이죠. 우리는요, 노동을 해야 내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빵을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그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타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없으면 결단코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남을 사랑하겠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불신자들은 좀 역한 이렇게 반항을 하시겠지만 불신자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자 안에도 이기적인 사랑이 있겠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면서 처음에는 가장 가면을 쓰면서까지 하지만 점점점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없이는 타인에 대한 사랑, 그 용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지만 여전히 악한 세력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항복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거는 더더욱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주도권이 있고 내 능력에 근거하며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만 신자는 그것이 아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항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항복입니다. 기도는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됨의 열매는 기도예요. 엄밀히 말하면 항복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것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물컹물컹 일어나는 그 자아, 그 자기 사랑을 언제나 누르면서 언제나 이 욕망, 이 성품, 이 하나님에 대한 항복에 대한 이 마음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됨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가 있어요. 물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었다면 요 앞서 지난주 그 전주 또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마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의문을 한번 들으게 좀 제시하여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상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은 비정상인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말이 좀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드는 의문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다 완성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뭐하러 성전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라 하셨고 그 수많은 제사들을 만드셔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하셨을까? 아예 초반부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거는 처음부터 완전히 끝내버리면 될 텐데 뭐 이렇게 막 구구절절 뭐 율법도 주셨다가 뭐도 하셨다가 이렇게 이런 시간과 역사를 굳이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문이 들고 이런 의문은 아마도 지금 우리보다 구약계 살고 있던 성도들은 훨씬 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약 성도들은 아니 어차피 예수님이 완결을 지실 거면 그냥 그분이 아예 오시지 왜 뭐하러 처음에 흐릿하게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점점 이렇게 가셨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제가 지금 잘 설명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쉽게 말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은사가 있어서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 가면 우리 딸이나 우리 아내가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런 말을 많이 해서, 근데 이 쉬운 말을 어렵게 이해하는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제 개똥 철학입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구구한 역사를 허락하셨는가의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가 않죠. 왜? 신이시니까.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셨지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며칠이죠? 오늘 3월 4일이잖아요. 하나님도 오늘이 3월 4일일까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시간에 매인다면 어제도 계셨고 하나님은 어제, 오늘 있고 미래에 대해 있고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차원이 없죠. 우리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고 도형이 있고 정육면체를 보는 제3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차원을 헤아릴 수 없는 차원에 아니 그 차원에 살고 있지 않죠. 그냥 그분 그냥 살고 계시는 거죠. 존재하시는 거죠. 이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해요. 왜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지만 우리 어디까지나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예요.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복음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그 3차원의 세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세요. 내가 널 위해 죽었어. 그 말이 사실 우리는 이해할 때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감동 있게 읽었던 소설 중에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게 있어요. 읽으신 분 있습니까? 소설 동의보감, 그 허준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장편 소설이죠. 근데 그 허준 이야기는 다 알아요. 허준은 심의다 이거죠. 그는 마음으로 환우를 돌보는 사람이다. 이게 그 책의 핵심이에요. 근데 허준은 심의야. 감동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책을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으면 허준의 일대기가 쭉 나오거든요. 물론 소설 약간 이제 픽션이 있겠지만 그 소설을 1권부터 3권까지 쭉 읽어보면 눈물이 흐르고 웃기도 하고 감동이 되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정말 허준이라는 그 사람은 존경스럽구나. 내가 만약 의대생이면 나는 허준과 같은 의사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 책을 하루 이틀 한 주일 동안 읽어가면서 내가 설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복시키시는 거예요. 시간 속에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기도 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내 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그 명제가, 그 진리의 명제가 내 삶으로 녹아지기 위한 그 과정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말하자면 역사고 그것을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리뎁션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었고 또는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저는 청소년 시절에 늘 예배드리고 저는 뭐 목사가 이런 마음 때문에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언제나 의심이 많았어요. 전사님이 하는 그 설교나 말씀 들으면 저거 구라 아니야? 저거 믿을 수 있어? 아니 목사 아들인데
지금에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이거 음성 우리 아버지 들으면 뭐라 하시겠지만 이거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끝나고 나면 식사하면 순산이 옆에 가서 묻는 거예요. 그때 나눴던 대화가 뭐 우리가 다 아는 뭐 예정론에 대해서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니에요? 순산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도망가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이 결혼한 그 아녀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데 그 성경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천사가 왜 마귀가 됐을까요? 그게 말이 돼요? 이상해요. 근데 물어요. 그러면 전사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많이 배웠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더 의심이 많았어요. 신학교에 가서 비로소 공부를 하니까 아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었던 이 기독교가 종교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지구와 이 우주와 이 모든 것들 다 아우르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배운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음악 등등의 모든 전 영역에 이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이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역사를 배우면서, 기독교라는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를 택하시고 헬라를 택하시며 그 유구한 역사 속에 이 지금의 지구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와 함께 이게 어우러지면서 이게 엄청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얻고 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구나. 내가 이 우주와 이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담아내는 진리를 배우는 거구나 라고 하는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토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히스토리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 같은 저 같은 좀 의심 많고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하나의 이성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신비가 있지만 그 신비라 하더라도 그 신비를 감싸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그 진리에 대한 이해 그것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배우면서 많은 부분 해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맞추시면서 그렇게 항복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화를 드렸던 그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남편처럼 그 사람에게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병에 걸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그 여지를 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또 다시 인간의 자아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땡깡도 부리는 게 있겠지만 그 첫 출발을 그렇게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이 진리를 계속 경험케 하시면서 나를 설복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이민교회 부임에 와서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청년이면 청년, 뭐 이민 가정을 가지신 집사님이면 집사님, 성도면 성도. 그러니까 이곳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는 그런 도구들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다 조화롭게 움직이셔요. 근데 단 하나 꼭 동의를 얻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해요.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와 그분의 설복하심이 있겠죠. 우리가 예전에 그 광고에 뭐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는 말처럼 우리도 그분의 손바닥에 있는 거죠. 결국에 그분이 의도하시고 뜻하시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은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에 의의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일을 하십니다만 우리가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의 의미를 듣고 의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신자됨의 열매가 무엇인지 인식했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를 쓰셔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더 마음을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이라면 조금씩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허물을 펴는 거예요. 무성한 무화과 나무잎처럼 자꾸만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었다 깨나도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이것이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본질,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임을 깨닫고 이 근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을 두셔야지 다른 곳에 두면 굉장히 우리는 삼축포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도록 내가 열심을 다하여 말씀도 읽고 기도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또한 사무치도록 역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알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자됨의 열매가 뭔지 항복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끊임없는 노력과 분투가 없이 그 본질을 추구할 수 있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와 나라의 존립의 목적이 그 목적을 위해서 상당히 복잡한 기구와 다양한 조직들이 설치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여러 위원회들이 많이 이렇게 존립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나라와 국가의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뭐죠? 국민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 증진을 위해서 그런 기구들을 만들고 조직을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령 한 사람이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마음껏 공부하고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위해 국가가 존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공터에서 뛰어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축구를 차고 놀 수 있는 그런 자유, 그 행복, 그걸 위해 국가가 존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낙네가 자식을 들쳐 업고 시장을 가면서 오늘 저녁 뭘 먹을까?
이렇게 반찬거리를 구매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 그걸 위해 국가가 존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뭐 국가가 뭘 만들고 뭘 조직하고 뭘 한데 그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근거, 내 신자되는 그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목적인 거죠.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교회 와서 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된 나중에 문제죠. 이게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을 목숨 걸고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부패하는 겁니다. 이 본래의 정신을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된다면 그 어떤 것을 가진들 빚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열매, 항복하는 기도라 했습니다. 항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각자의 인생을 통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가? 지금 어려움이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또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아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으시면 정확하죠. 그럼 이해가 있어요.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앞에 깨어지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여지가 없다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주옥 같은 말씀을 읽은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토하셔야 되고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점철되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 조금씩 조금씩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주시는 생명 속에 더 풍성히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더 풍성히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